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출신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최근 쿠팡의 택배 사업의 점유율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처우나 또 노동 환경 개선 등에 쿠팡의 책임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그 결과 분류작업 전가, 장시간 노동,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등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1년 6월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과로사 관련 합의를 이뤄냈지만 쿠팡은 여전히 그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당사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안전법상 관리감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도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고 또 택배 산업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쿠팡의 생활물류법 준수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서군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준원 택배노조 조직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뒤에 계시죠? 네, 이수아 택배노조 선진 홍보부장님, 그리고 황준성 택배노조 쿠팡 분당지회장님, 정하영 쿠팡 울산지회 사무부장님, 그리고 이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우원식 의원님, 네, 이용빈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박주민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서군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장님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코로나19 시대에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 그 주민들 또 시민들의 편의는 대단히 정진시켰지만 그 무수한 과로사, 뭐 최소한 통계 잡힌 분만 해도 22분 이 참 과로사 참사가 발생했지요. 참 거기서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앞장서서 또 저희 과로사 대책위와 함께 협력하여 또 정부 부처가 함께 또 나서고 또 사용자 단체들도 호응해서 참 어렵사리 재작년 6월에 택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참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혹한 행태의 그런 과로사는 거의 없어지고요. 그 상당한 또 이 노동조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들이 실제로 뭐 진행되고 어쨌든 참 다행스럽게 역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의 모범적인 그런 그 이 사례로 좀 많이 그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다행스럽고 참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칙을 하는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쿠팡이라고 뭐 주로 아마 새벽 배송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데인데요. 이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랬죠. 이 택배 가로사 합의할 당시에는 자기들은 뭐 직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위탁 운송하는 방식의 택배 그 가로사 대책 그 가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서로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쿠팡도 그 다른 택배 회사와 똑같이 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그 위탁 운송하는 그런 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그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편법을, 꼼수를, 그리고 반칙을 눈 감아주는 바람에
이 택배 노동 현장에 이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크렌징이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부당해고입니다. 예.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법이 참 저 어렵사리 노사 정간에 합의를 해서 만드는 제도가 어쨌든 조건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참 조건 하향평준화하는 말을 그 하향시키는 그런 그 이 그 경쟁, 무한 경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그런 그 이 노동 조건 그리고 안정적인 이 서비스 제공 조건을 만들자고 해서 그 참 잘 굉장히 괜찮은 제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만 표준 계약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법 위반이지요. 그 외에도 그 실제로 아마 이 그 잘 강조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에만 해도 벌써 쿠팡 그 이 노동자들 중에 세 사람이나 가로사로 사망한 이런 사례. 왜 그러냐?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낮에 주 40시간 또 주 60시간 뭐 이래 근무하는 것보다 밤에는 최소한 노동시간, 같은 노동시간이라도 30% 이상 그 이 말하자면 노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밤에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한 노동시간 한도가 30% 이하로 더 이 하향 조정돼야 되는데 뭐 그냥 주간에 근무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별 문제 없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에겐 저희들이 호소하는 것은 이 쿠팡이라는 이 그 이 말하자면 꼼수 내지 반칙을 일삼는 이 신종 택배사의 꼼수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다른 택배사들과의 노동 조건도 따라서 그 하향 평준화가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아마 이런 문제가 또 다른 그 가로사 참사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어차피 그 굉장히 애를 쓰셔 가지고 그 가로사 예방 위한 사회적 합의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진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 잘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연대사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연대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을지로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방금 박서근 대표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협약이 마련됐지만 거기에 접촉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질서가 좀 흐트러지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이 쿠팡 관련된 업체 또 쿠팡도 이런 사회적 협약에 동참하기를 저희들이 촉구하는 겁니다. 저도 쿠팡 자주 이용하는데요. 물건을 받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로하시고 그래서 희생당하시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물건이 배달됐다라고 한다면 저조차도 그렇게 기분 좋게 물건을 받지 못할 겁니다. 쿠팡에서도 이런 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연대사 두 분 더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네, 연대사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를 직접 책임졌던 당시에 을지로위원회가 뒷받침 열심히 하고 당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제가 수석 부의장을 맡아서 이 합의를 그 주관을 했죠. 옆에와 계시는 우리 저 박서근 대표 그리고 진경호 그 노조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회사를 비롯해서 관련돼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여기 참여해서 정말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람은 이제 없애야 된다. 특히 이제 분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짜 노동을 그 노동자들한테 다 부담시키지 말고 그래서 지나친 과로를 막자. 이게 그때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합의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쿠팡 로지스틱스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2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업계 2위가 됐습니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쿠팡 로지스틱스의 60% 이상이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뭐 박서근 대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은 이 택배 업계와 또 그 과정에 있었던 대리점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그 소비자 단체 이렇게 다 모여서 각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겁니다. 이 쿠팡 로지스틱스가 그때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택배사들하고 다 합의한 겁니다. 따라서 택배로 시장 점유율 20%까지 이렇게 성장했으면 합의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합의를 깨려고 합의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쿠팡 로지스틱스가 그때 사회적 합의 그리고 생활물류법 이것을 그 합의를 이행하고 그 노동자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도한 노동, 과도한 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주체 중에 한 부분이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가 이걸 잘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야 됩니다. 쿠팡 로지스틱스가 제대로 안 하면 국토부가 나서서 왜 안 하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관리 감독 안 합니까? 이렇게 정치권, 정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회사까지 모두가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도 나서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근데 우선 이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국토부한테 촉구합니다. 당장 나서서 쿠팡 로지스틱스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그 합의를 살펴보고 관리 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 합의를 깨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 쿠팡 로지스틱스 본인들이 이 택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합의한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테고 그래서 합의를 이행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하시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저희 이 합의 주체인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이 나서서 명백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앞서는 가치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윤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사회적 합의의 본질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과로사 문제 및 전반적 택배 환경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쿠팡 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이 합의 이전인 과거 3년 전의 똑같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 부재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습니다. 당사자인 쿠팡과 국토부가 결자 해지하고 원상회복시켜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동안 과로사 문제의 사회적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진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방치는 아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오늘 이후부터는 또 이러한 악행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특별노조의 진경우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회견문 낭독 전에 어제 쿠팡 로지틱스가 택배 과로사대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반박 보도자를 냈고 결론은 자신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가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기자회견 낭독은 짧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쿠팡 CLS의 주장의 핵심은 자기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 참여 이전부터 개인별 분류를 완벽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 화두였던 분류 작업 문제를 이미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거를 피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개인별 분류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점은 이전에는 일부 인정할 만한 긍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모든 전통적인 CJ나 롯데한진 모든 전통적인 택배사들은 개인별 분류를 수행해주고 있고 부득이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분류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분류를 완벽하게 수행해왔던 쿠팡 CLS는 현재 오히려 분류 작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고 한 팔레트에 한 롤테이너에 4명분의 혼합된 물건을 우리들한테 인계함으로 인해서 쿠팡 로지틱스 위탁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로 한 1시간 넘는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돈 한 푼도 분류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쿠팡이 사회적 합의 체제로 편입되는 건 매우 절박한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 60시간 자기네들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과로사 대책위가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밝혔듯이 자기네들은 57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쿠팡 CLS 택배 종사자들의 31%는 이미 주 60시간 초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야간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의 심야활증 노동시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주 42시간을 넘기면 안 되지만 현재 야간 CLS 야간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 반에서 7시까지 주 57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 42시간을 넘으면 이미 이 과로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산재고용보험료도 지금 실제로 모든 택배사들은 전액 택배사들 원청 택배사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쿠팡 CLS는 30% 이상이 아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고 있고 가입된 CLS 택배 노동자들도 거의 대부분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전통 택배사들은 이거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네들도 사회적 합의에서 면책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쿠팡을 사회적 합의 체제로 편입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쿠팡의 CLS의 사회적 합의 체제로의 편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면서요, 쿠팡의 그 사회적 합의 준수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